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기를 많이 구워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싼 외국산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는요, 이 마트에서 산 건데 100g에 2,980원. 그래도 조금 비싼 고기긴 한데 보통 저는 100g에 한 2,000원 아래의 고기를 많이 사 먹는데 오늘은 좀 좋은 고기가 있어서 샀고요. 필요한 준비물은 뭐 팬,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소금후추,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은 딱히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터. 버터도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약간 특이한 버터인데 칼로리가 많이 없는 버터거든요. 이건 슈퍼에서 구할 수 있으면 꼭 사보세요. 되게 좋아요. 버터고요. 그리고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뭐 아무 기름이나 상관없어요. 올리브유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조금 그 발화점이라는 게 낮아서 조금 안 좋다고 알고 있고, 저도 요리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저 같은 자취생들이라면 약간 꼭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 자취방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인덕션이라고 저희가 흔히 애들 알고 있는 여기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 같은 건데 전기로 여기를 뜨겁게 가열해서 열을 가해주는 거죠. 근데 인덕션은 진짜로 원래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라서 여기 손을 대도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열 전달이나 열 효율이 매우 안 좋아서 저는 이거를 아예 안 쓰고요. 저는 항상 인덕션으로 요리를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인덕션은 진짜 열 효율이 좋아서 금방 팬이나 팬을 엄청 달궈줘서, 그리고 물을 끓일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이거는 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는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샤워를 하기 전에 미리 고기에다가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뒀어요. 이제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두면 이렇게 고기 표면에 약간 물기가 생겨요. 물기가 생기는 거를 꼭 요리하기 전에 없애줘야 돼요. 이 물기를 없애주면 조금 더 고기가 바삭하게 잘 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근데 이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기를 냉장고 안에 놓아두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저희는 막 그렇게 셰프급의 요리를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급한 대로 물기를 이렇게 없애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를 잘 굽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맛있게 구우려면요, 겉은 바삭해야 되고 속은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을 바싹 구워주면 됩니다. 표면을 바싹 구워주면 되고, 그리고 속은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약한 열로 익히는 방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가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많이 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단백질은 기름을 많이 흡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치킨은 사실 튀김가루가 기름을 흡수해서 튀겨지는 거지, 실제로 고기에 기름을 많이 붓고 굽는다고 해서 얘가 기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의 열에 의해서 고기를 바삭하게 튀기는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향을 낼 때 쓸 거라서 이렇게 좀 부숴 놓을게요. 먼저 팬에 불을 켜고 불을 최대한 높여줘요. 그리고 기름을 팬이 약간 자작해질 정도로 이렇게 부어줘요. 약간 기름에 거의 튀긴다는 생각으로 기름을 많이 부어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부어줘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타이머가 있으면 좋아요. 오늘은
고기를 한 3분 정도 구울 거예요. 그래서 30초마다 뒤집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팬의 온도는 사실 뭐 온도계가 없으면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제 잘 보면 팬에서 기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요리를 하면 되는데 이때 기름을 살짝 조금만 더 넣어줘요. 온도를 조금 낮추려고 붓는 거고 이때 요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타이머도 켜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런 요리할 때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꼭 이런 소리가 날때 조리를 하셔야 되고 30초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줄 거예요. 30초가 지난 다음에는 불을 반 정도로 줄여주면 좋아요. 그렇게 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 온도를 확 낮춰줘야 돼요. 3분이 끝났거든요. 이때 이제 고기를 잠깐 깨줍니다. 그리고 팬은 꺼주면 돼요. 팬은 꺼주면 되고 이때 아까 저희가 그 다져놨던 마늘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버터는 좀 아낌없이 한 스푼 크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다시 넣고요. 이 버터랑 마늘을 그냥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버터랑 마늘 향을 이렇게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버터랑 마늘을 끼얹어주면 돼요. 저는 보통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기름들은 안 먹을 거라서 다 버릴 거라서 너무 죄책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1분 정도 했고요. 그런 다음 이제 고기를 약간 체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금 놔둬줄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기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소고기는 사실 레스팅이란 걸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바깥에 온도들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안에 온도까지 따뜻하게 해줘요. 이때 보통 레스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고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보통 한 2분에서 3분 정도 레스팅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미디움에서 뭐 약간 레어, 미디움 레어 같은 걸좀 좋아해서 이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있다가 얘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거 환풍기를 켜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환풍기를 안 켰더니 연기가 너무 자욱하네. 환풍기 좀 켤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레스팅이 끝났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안이 덜 익은 레어가 됐고요. 얘네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고 저는 보통 여기에 트러플 소금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트러플 소금을 전체 먹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와사비랑 또 제가 좋아하는 게이 갈릭 마요네즈. 이게 고기랑 진짜 먹으면 맛있거든요. 갈릭 마요네즈를 끝!
자,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